네, 전 세계 유명한 한국인의 자랑. 카페에서 자리 맡을 때 핸드폰이나 가방 두고 주문하러 가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저 컴퓨터는 부럽지 않다. 네, 그저 저 자리가 저 부럽고. 자리죠. 저 자리가 부러운 거지. 아, 선생님 네, 자리, 저 자리. 자,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하기로 대표되는 높은 도덕성을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의 도덕성이 민족성이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좀 전에 말씀하신 게 되게 일반적인 비교 대상인 것 같아요. 미국에 살다 온분 얘기 들으니까 그냥 눈 돌리고 이렇게 하면 없대요. 잠깐 아니, 여기. 서 있다가도 없어진다던데? 그냥 들고 있다가도 없어진다는데? 어떤 유튜버가 그랬잖아. 그, 차 갖다 놓고 빵 나왔다 그래서 빵 갖고 갔더니 차 아니, 그러니까 그냥 바로 없어진대요. 정말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한테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아, 그래서 막 팬티 속에다가 뭐 이렇게 돈을 넣는 그 전용 팬티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행 갈 때. 여행용 팬티. 거기다가 왜 소매치기도 돈을 넣는 많거든. 그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렇게 범죄자가 많은 거냐?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져간대요. 아, 범죄자가 아니래요. 범죄자라고 인식을 안 하는 아니, 거예요? 범죄자가 아니래. 그러니까 전문 범죄자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아, 그냥 옆에 일반. 있던 그러니까 신성민 너도 씨가 그럴 수 가져간 있고, 거예요. 너도 그럴 내수 있고. 거를. 아, 놓고 간 사람이 네. 잘못이시구나. 그러니까 핸드폰을 내가 놓고 그치? 화장실 갔다 오면 신성민 씨가 가져간 거예요. 옆 사람이. 주웠을 그런 뿐.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범죄자가 앉아 있다 가져간 게 아니고, 그냥 옆 사람이. 그 사람도 나중에는 가져가겠네요. 네, 이제,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거 있어, 맞아. 아, 근데, 공용 물품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내가, 야, 참, 범죄자가 그런 줄 알았다가, 그 얘기 들으니까 깨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거구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아, 그냥 가져간대요. 그런 기회가 오면, 이게 웬 떡이야 왜 하면서. 그렇지? 그래도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남의 거 가져갈까 말까? 네? 이거 어? 여기. 무슨 질문이야? 아니, 그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하실 적이 도둑질 있나 한번 봐. 해볼까? 해볼까, 해볼까. 아유, 어렸을 때 나 그런 적 노트북을 두고 있었지. 왔는데, 아이, 그런 거는 절대 안 없어. 하죠. 안 생각해 보셨어요? 예. 다들 역시 높은 도덕성. 아, 그리고 또 자리 양보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더 자주 잘 한대요. 일본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로. 의외로 일본이 이런 거 잘할 것 같죠. 네. 근데 일본은 잘안 하나 봐요. 그래요? 한국이 더 많이 한답니다. 요즘 옛날에 비하면 훨씬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간 혼란 상황 있죠. 재난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게 왔을 때. 미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지 않습니까? 마트 털리는 거, 다 이런 털어요, 거요? 다. 다 털어요. 이때다 싶어서. 영화 보세요. 영화 보면 시위나 뭐 사회적 재난이 있으면 상점 다 터는 거 맨날 나오잖아요. 그분들도 범죄자는 아니고 평범한 평범한 사람들.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물론 범죄자도 섞여 있겠죠. 그렇겠지만. 근데 하여튼 평범한 사람들. 그 다음에 대규모 어떤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 상당한 이 많은 경우 방화나 약탈이 있어요. 이제 한국 혼란스러운 걸틈 타서. 틈타서 그것도 이제 정의로운 어떤 목표를 가진 집회를 하면서 상점을 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에서 촛불항쟁 하면서 그 근처 가게 터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다 띠 두르는데. 네, 시위대가. 우리도 가게는 털죠. 돈을 다 주면서. 네. 물이랑 이런 거 상권 동나잖아. 사기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한국하고 외국하고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먼 옛날부터 도덕적이란 평가가 있어요. 고대 문헌에서부터.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그걸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이다.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 거 보니까 신기하네요. 오래됐다는 거죠. 이 전통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신기하다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이제 그 테이블에 놓고 그 훔쳐가는 거. 이것도 저도 한 수년 전에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신기한 거 얘기할 때, 놀래서. 왜 이걸 두고 가냐. 근데 그게 이상한 행위라는 거를 아무도 인식을 못 했다는 거죠, 한국인들은. 그쵸, 그쵸. 그 사람들 말해줘야 아는 거예요. 그쵸. 또 택배 앞에 놓고 가라. 네. 이것도 외국 사람 이해 맞아요. 못하잖아. 그 택배도 저는 그런 적이 일주일 동안 놓여진 적도 있어요. 그 아직가. 안 가져가는데, 안 가져가는 걸 뛰어넘어서 그 택배 주인을 찾아주고 싶어 하죠. 혹시나 누가 잃어버릴까봐 옆집에서 그거 가져가서 보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있어요. 옆집 사람이. 전화 오고 그래요. 약간, 이렇게까지 도덕성이 높아야 되나? 뭐 외국인이 쓴책 보니까 그것도 나와요. 자동차 라이트를 안 끄고 들어왔더니 새벽에 전화했대요. 아, 맞아, 그렇네요. 맞아, 방전되면 맞아. 안 되니까. 방전된다고. 네. 그래서 맞아. 아, 자기가 아, 늦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차가 따뜻한 거 보니까 지금 들어간 것 같아서 네. 안 죽으실 것 같아서 했다. 이거 방전된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외국 사람인데 네.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 다른 나라가 자기네 나라 같으면 관심을 그런 걸 가질 수가 없고 전화를 해줄 리도 없다는 거죠.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방전되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그건 진짜 고생이잖아. 어쨌든. 네, 그런 사례들 진짜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 좀 하면 도덕이란 그럼 뭐고 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덕성을 갖게 됐는가 얘기를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면 도덕은 자각적으로 지키는 행동 규범이에요. 지켜야 할 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의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일종의 행동 규범들이 있어요. 사회에서 옆 사람한테 치매 안 뱉는다 이런 거.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례는 드지 못하니까. 아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런 행동 규범은 왜 나와요? 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사는 사회에서는 옆에다 침 뱉던 아래에다 뱉던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과 같이 사니까, 즉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우리 생활을 하니까 나오는 게 행동 규범이거든요. 네. 서로 공동체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돌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범을 만든 거예요. 뭐 남의 거 가져가면 안 되라든가 이런 거. 근데 혼자 살면 네 거 내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도덕은 개인의 경우에는 제기될 수가 없어요. 아예. 개인이 혼자 살 경우에는. 근데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정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규범과 규칙. 그게 도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도덕은 애초부터 개인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집단을 위해서 나온 거라는 얘기죠. 도덕은. 그래서 도덕을 중시한다는 얘기는 곧 집단을 중시한다는 얘기고 도덕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집단을 싫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의 자체의 뿌리가 그렇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개인주의 사회와 집단주의 사회의 경우에 개인주의 사회는 도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게 자기한테 꼭 유리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피해가 오죠. 그렇죠. 최은순 씨 보세요. 그 도덕을 지키면 돈 벌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지키는 게 좋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도덕을 사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지키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잘. 도덕을 지키려는 동기가 약해요. 그래서 법이 세. 법으로 다 이게 막는 거예요. 법으로 안, 걸릴 때만 지키는 네,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도덕과 법은 사실 차이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냐 아니냐. 도덕은 양심의 기초에 자각적으로 지키는 거고 법은 공권력에서 지키게 되는 거죠. 안 지키면 혼나는 거죠. 네. 이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주의 사회 혹은 집단주의 사회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집단과 공동체를 중시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도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동기가 강해지겠죠. 그래서 도덕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한국은 먼 옛날부터 우리 생활을 해왔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이좋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덕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개인주의 생활을 해왔던 석구와는 달리. 그래서 도덕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단을 중시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한국 사람들은 재밌는 게 의적을 좋아하잖아요. 도덕은 최고죠. 도덕이 아니죠. 네. 일본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화 콘텐츠에서 계속 나온 사람들 보세요. 힘센 사람들이 다. 칼 잘 쓰는 뭐 이제 뭐 이름이 맨날 나와야 돼. 까먹었는데 하여튼 뭐 격투기 왕이라든지 옛날에 뭐. 유명한 이제 검신 뭐 네. 장수 그쵸. 최배달 이런 사람들 있죠. 막 싸움 잘하는 숯불 자르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맨날 나와요. 힘을 중시하는 나라니까 숭상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묘하게도 문화 콘텐츠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의적이에요. 아, 그러네. 근데 그 의적이 집단이어야 돼요. 맞아. 혼자 하는 의적은 혼자 없어. 혼자 하는 의적은 없지. 아니, 일쯤에 있지. 아, 일쯤에 혼자요? 네. 아, 나 어쨌든 홍길동. 홍길동. 네. 집단을 뭐, 인꺽정. 그렇죠. 네. 뭐, 홍경래. 근데. 인꺽정 미쳤었죠. 막. 황천한동이랑 막. 근데 왜 그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의적은 사실상 범법자예요. 네, 그렇죠. 법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법보다 뭘 더 중시하느냐? 도덕이에요. 의적은 어떤 의자가 붙었잖아. 돈을 훔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썩었으니까 부자들 돈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부의 재분배를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 건 오케이. 오케이. 법을 어기든 말든 상관없어요. 법은 뭐 사람 위에 있는 거지. 도덕이 먼저지. 그러니까 의적 좋아하는 거예요. 아야 그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게 우리가 네, 한국인의 최고의 그 그렇죠. 칭찬 아닙니까? 칭찬이죠. 요새는 안 좋게 쓰이고 있죠. 네. 요새는 이제 뭐 윤석열 같은 작자가 법 없이도 살 사람 아닙니까? 법 없이 사는 사람이지. 법이 없이 살고 있죠. 아니 그 달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법이 없어야 사는 사람.
아, 법이 없어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법이 있는데도 살잖아요. 아니, 불법이에요. 어, 법을 이용해서 아니, 하는 법 기술자들도 있잖아요. 아니야, 불법인데 검찰이 기소를 제대로 안 하지.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건 뭐 불법이죠. 검찰 독재 시대를 제가 아주 착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무엇보다 이 도덕적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요거에 네. 대해서 좀 더 얘기 해봐주시죠.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를 하잖아요. 돈 많냐 적냐 뭐 이제 이런 걸 평가하는데 그중에서 항상 꼭 하는 평가가 있어요. 도덕적 평가를 해요. 이 도덕적 평가를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감정이 유발됩니다. 다른 평가는 좀 틀려요. 도덕적 평가는 감정적으로 체험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덕적 평가를 감정적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감정적 평가. 한마디로 뭐 젊은 사람이 소개팅하러 갔는데 다 좋아, 다 좋은데 얘가 매너가 없는 거야, 얘가. 예의가 없어. 걔가 지금 막 코딱지파고 막 앞에서 막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돈이 많아도 별로. 순간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저 싸가지가 없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서 좋게 평가되면 긍정적 감정을 체험하고 안 좋게 평가하면 부정적 감정을 체험해요. 이건 이제 그게 이제 도덕적 평가의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 중심성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정도 굉장히 중시한다 그랬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거예요. 도덕적 평가를 많이 해서 그래요. 도덕적 평가를 하면 감정적 반응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좌우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국민정서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뭐 법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국민정서상 납득이 안 되면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과할 때 네. 잘못한 건 없지만 국민정서상에 맞지 않겠다 네네네. 이렇게 사과하잖아요. 근데 이 국민정서가 뭐에서 주로 좌우됩니까? 도덕적 평가에서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 평가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의아해하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응? 자기들이 볼 때는. 예를 들면 말을 싸가지 없게 해. 그런 그러면 거, 그런 아무리 거. 맞는 얘기를 해도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죠. 도덕적 하자가 있다든가 이러면 바로 아웃이고 이런 게 너무 이상한 거고 근데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조사해봐도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덕적 평가가 사법 판단에 영향을 줘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는 아무리 좋게 해도 형을 내보낼 수 없는 문제라 쳐요. 살인. 네, 네. 근데 살인의 동기가 너무 납득할 만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내보내줘요. 집행유예로. 네. 얼마 전에 그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장애가 있는 자식을.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암에 걸려서 아들이. 애가. 그러니까 부모가 또 자기도 죽게 생겼고 너무 안 좋아 상태가.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같이 죽으려고 애를 먼저 죽이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기 살았어. 아.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좀 불쌍하잖아요. 이거는 네. 애를 뭐 미워서 죽인 것도 아니고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수발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한 행위잖아.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정상 참작을 한다면서 형을 아주 최고로 낮게 하고 심지어는 검사들도 기소를 거기서 항소를 안 해. 아. 검사들도 보기에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이거 살인이기 때문에 거다. 실형이 나온다든가 이랬거든요. 한국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판사들이 이걸 악용할 수가 있긴 한데 정상 참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한국은 동기도 많이 따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외국은 동기보다는 행위를 따져요. 행위. 그 행위 자체를 더 따져요. 동기가 좋다 하더라도 행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의 뭐 애누리가 없는 편인데 한국은 동기가 만약에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만하다 싶으면 행위가 좀 세도 상당 부분 선처하는 그런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막 드라마 같은데 보면 얘는 동기가 없잖아 동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소를 하고 싶은데 정황상 얘가 살인을 저지른 건 맞는데 동기가 파악이 안 되면 기소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형사 쪽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범죄 쪽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한국인은 힘보다 도덕에 승복한다 이 얘기는 이게 사례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인인 가세 히데아키라는 사람이 자기 책을 쓰면서 한국에 대한 책을 쓰면서 한국어에는 항복했다는 말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한국에는 항복했다는 말이 없다. 근데 사실 있긴 있죠.
왜 없겠어요? 항복했다는 말이 있긴 있죠. 단어는 있긴 있죠. 근데 일상에서 안 쓰는 거지. 그 레슬링 같은 거 할 때, 아, 네. 뭐 이제 운동 경기 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때 달리기 하다가 아, 항복 아, 어른 때 할 때, 어른 때 할 때 항복 그런 거 이제 장난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진심으로. 근데 일본에서는 서로 막 싸움을 해 치고 받고 막 싸워 그러다가 지면 항복한다 그래요. 항복하겠다. 그런 건 없죠. 일본 만화나 영화 드라마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 일본에.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일본 드라마를 좀 봤는데 네. 막 때리면서 넌 근데 왜 항복 안 하냐? 아, 힘이 없는데. 네. 항복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걔 태연하게. 그러니까 얘들은 일상에서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서양에서도 쓴대요. 아이슬란드 그런데요. 도저히 안 되면 한국 사람들은 서로 막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막 붙다가 내가 졌어, 힘이 딸려서 그럼 뭐라 그래요? 항복한다 그래요? 어디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가만 안 두겠어. 가만 안 두겠어. 두고 뛰어, 보자. 막 뒤로 뛰면서. 가만 둘 거야. 다음에 또 가. 막 이런 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승복을 안 한다는 얘기죠. 힘에는. 진심으로 승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복했다는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졌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항복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진심으로 승복을 안 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에 승복하냐. 도덕에 승부하면 도덕. 그래서 시시비비 가리는데 엄청 집중해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 매우 공감되네요. 이게 개인주의 문화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투를 한단 말이에요. 안 되면 총 갖고 서로 쏴요. 20보 뒤에서 딱 돌아서서 이긴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죠. 네, 끝난 거예요. 뭐 좋은지 나쁜지 네. 상관없이. 일본도 문제가 생기면 칼 꺼내서 싸워요. 네. 우리는 그런 경우는 죽었잖아요. 그럼 아들이 복수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주의 문화권이라서 그래요. 개인주의 문화권.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개인 간 갈등과 분쟁은 힘을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각자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한국같이 우리주의 문화권 혹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그런 데서 성장한 사람들 살아온 민족은 개인 간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 이거는 힘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럴 필요도 없고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으니까. 네. 그래서 공동체를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기준점이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덕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규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강한 집단일수록 도덕이 우세하고 개인주의가 우세한 집단일수록 법과 힘과 법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고소고발의 왕국이 되고 한국도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공동체주의가 다시 살아난다면 한국 사람들도 이제 법 같은 거 다 없애고 그럴 거예요. 네. 불필요한 거는. 그렇죠.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승복하지만 힘에는 잘 굴복하지 않는다 거의 뭐 이런 거죠. 네, 생각해보니까 일진들도 싸울 때 힘에 굴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이 사람이 굉장히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힘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 힘이 이제 무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의로움이라고 하면 안 되게 일진들이 정의로움이 없지. 뭐랄까 하여튼 뭔가 리더십 그런 카리스마. 아, 멋있는. 사람들이 또 인정하는 어떤 그런 그런 거면은 바로 항복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일진들도. 그래도 우리는 항복한다는 표현은 안 쓰죠. 항복은 안 하죠. 항복한다는 표현은 안 써요. 항복은 안 하죠. 그래. 인정할게. 너의 그래, 힘 너의, 뭐 이런 거. 근데 한국 사람도 그런 표현도 잘 안 써요. 아 그래요? 네 힘이 세다는 걸 인정하기로 잘 안 해요. 아. 일본 만화에서 많이 나와요. 일본에서 계속 나오거든 게. 네네. 네가 힘이 세다 이런 걸. 아니 일본 만화를 좀 다시 봐야겠어. 이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 잘 인정을 안 하고. 그런 거야? 지금 또 분하다 뭐 이런 거. 네. 이런 분하다. 아, 분하다. 네. 내가 이 힘의 지단이. 그러니까 정의에 의해서 정의로운 사람이 힘이 세서 싸워서 지면 그거는 이제 이중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도덕적으로 자기가 이제 어쨌든 문제가 있는데 졌잖아. 그럴 때하고는 다르죠. 그렇지 않고 그냥 힘이 단순히 세서 나를 팼어. 그러면 인정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는 영화 속에서 만나도 진짜 아주 답답하고 화가 네. 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강대국 사람들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 웃기더라. 네, 그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이제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면 네. 미국 사람이라 안 그래요? 네. 미국놈. 미국놈들. 양키. 네.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뭐 쪽발이, 뭐 외놈. 중국에 대해서도 좀 마음에 안 들면 떼놈, 짱깨, 뭐 이러기도 하고 로스깨 이러잖아요. 외국 사람이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엄청난 강대국들인 거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사실 지네가 와도 별거 아닌데. 그 강대국들에 비하면. 근데 그런 강대국 사람들을 막 그냥 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외국 사람들은 그런 강대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외경심 같은 거, 네. 두려움 같은 게 있어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동네 아저씨도 막 욕해요. 양키 새끼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쪽발이 새끼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이렇게 강대국 나라 사람들 어떻게 이 평민들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까.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힘에 의해서 승복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 일본, 뭐 중국이 힘이 세다 그래서 우리가 굴복하는 경우는 없어요.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나으면 굴복하는데 도덕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나은 게 없거든요. 그 나라들이.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수하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강대국에 대한 존경심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사대주의를 하는 일부 세력들은 있지만 그건 이제 집권층이고 대국민,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보통 사람들은. 예. 아, 알겠습니다. 우리 그 저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윤석열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음 마지막 질문할까요? 네. 한국인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아예 인간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런 한국인에게 은혜란 무엇일까요? 의리죠, 의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의리 없는 놈. 배신한 놈. 배신한 놈. 예. 네. 한국에서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의리 없는 놈이에요. 의리 없는 놈. 이 의리 없는 놈. 이런 게 아주 심한 욕이거든요. 인간이 아니죠, 이거는. 네. 그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인간이 대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적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보통 의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이제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양심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받거나 뭐 아니면은 사랑을 받거나 이랬을 때 그걸 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의 보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도리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안 했을 때 의리가 없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의리를 안 지키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은혜 갚은 까치처럼 목숨을 바쳐서라도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뭘 의미하냐면 한국인이 의리를 좋아하고 중시한다는 것은 양심과 도덕을 중시한다는 것의 표현이죠. 근데 외국에는 이런 의리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번역이 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네. 의리? 네. 네. 외국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계산적인 거고. 계산적인 거. 한국 사람들은 그걸 계산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뭔가 신이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줬어. 그럼 나는 똑같이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100배, 1000배 갚아야 된다. 그게 똑같지도 아니야. 그게 은혜 갚은 가치의 본질이에요.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네. 뭐 은혜 갚은 가치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다리 한 구렁이로부터 새끼를 구해줬는데 아, 맞아. 그 까치들은 머리로 가서 들이박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100배, 1000배로 갚아야 똑같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네. 상대방한테 뭐 빚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해서 한국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은 걸 보면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일단 10달러짜리 음식을 얻어먹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거의 정확한 10달러치 사준대요. 너무 저기 정이 없다. 네, 나중에 그 알게 되면 정 떨어진다고. 아, 완전 정 떨어지는데? 아닌 척 하면서 딱 맞춰서 10달러에 사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벌써 진짜 정말 막 상상하기 싫어졌어.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내가 만 원어치를 얻어먹었으면 돈이 있을 경우 네.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어한다.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왜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아 잘 나가 이거 보여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고마우니까. 고마워서. 고마우니까. 나 어려울 때 밥 사줬거든. 고마우니까 그다음에는 뭐 무제한으로. 10년이 지나 찾잖아요. 막 찾아서 갚으려고 네.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렇죠. 그러고. 그런 프로가 또 우리는 되게 많죠. 예능 프로그램. 의리 프로. 보면서 막 매일 찾아서. 아니 어떻게 살고 계셨어요. 그때 너무 고마웠잖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밥을 무료로 차려주셨다든지. 그렇지. 그냥 태워줬다든지. 그런 거 완전 뭐 한국인들이 미치는 프로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보면은 나도 막 갚고 싶어가지고 또 옛날에 그 추억들을 돌이켜보면서 아 맞아 그때 그분이 있었지 아, 잘 살고 계실까 뭐 이런 거 또 많이 했었죠. 자, 한국인한테 진짜 의리와 은혜라는 거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그 기본 가치 아닙니까 기본 가치. 기본 덕목이죠. 네 덕목. 네. 그래서 오늘 이 한국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마 충분히 모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이 한국인의 우리가 있다 책을 하면서 계속 이제 댓글 중에 반응이 뭐냐면 지금은 안 그런다거든요. 지금은 안 그런다는 얘기는 요 책 끝나면 다시 다룰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민족성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다시금 자각하고 깨닫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회분석 선생님과 책 내용 다뤄봤고요. 다음에는 마지막 다섯 가지 민족성에서 마지막 순서입니다. 낙천성. 낙천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 과사연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사연들이 도착하고 있어요. 짧은 사연이라도 저희가 꼭 다뤄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래에 나오고 있습니다. 메일 주소 통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